말해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돈 되는 얘기요? 자, 106페이지 사원총회입니다. 일단 사원총회의 의의는 사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사원총회인데 재단법인에는 없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는 뭐가 없죠? 사원이 없고 따라서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있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번, 사원총회 종류 해가지고, 통상총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게 뭐죠? 통상총회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는 것이 뭐죠? 임시총회인데, 임시총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소집됩니다. 첫째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소집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뭐할수 있죠? 소집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감사는 감사 활동 결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원총회와 주무관청에 뭐 하게 되죠? 보고를 하게 되고요. 사원총회 보고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감사가 뭐할수 있죠?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는 첫째, 이사가 소집하거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 사원 중에 소집해가지고 1주간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집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의결사항을 명시해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 법조문 71조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지, 가로에. 이 1주간의 기간은 단축하지 못하나, 뭐 하는 것은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정관으로 만약에 이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단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원들이 불리해지니까요. 다만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사원총회 권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5번, 사원총회 성립과 결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사단법인이 성립하려면 사원이 몇명 이상이 필요하냐면 2인 이상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말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람의 집합이어야 되므로 사원이 몇명 이상이어야 돼요? 2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원은 1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판례 입장. 그래서 처음에 사단법인을 만들 때 최소한 2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만들어진 사단법인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도 없으면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가 되지만 사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단법인 뭐할수 있어요? 존속할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원총회죠. 사원총회가 성립하려면 몇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원총회가 성립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없는데 2인 이상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총회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려면 혼자서는 회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몇명 이상이 2명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사원총회가 개최되고 성립되려면 몇명 이상이 필요하죠? 2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2번 결의사항 해가지고 소집 통지 때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 때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한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결의권 해가지고 73조가 나오죠. 1항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사원권의 결의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주식이 40%면 그 사람의 결의권은 뭐죠? 40%고 불평등하거든요. 근데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결의권은 뭐죠? 평등한데 유의하실 것은 사망이죠.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제1항의 결의권 편등의 원칙은 정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원의 결의권은 일단은 뭐죠? 평등하지만 정관으로 뭐할수 있죠? 불평등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4조에서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의 관계상 이에 사원의 사원인 지휘하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사단법인과 매매 계약을 하는 등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항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하는 경우에 그 사원은 뭐가 없죠? 결의권이 없다. 이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청의 결의 방법에서 의결 정족수가 나왔죠. 일단 사원총회의 의결 정족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원칙 과반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반수 출석과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예외가 있죠. 첫째 임의해산 해산 결의를 하고자 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이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지만 해산 결의를 할 때는 4분의 3. 정관을 변경할 때는 뭐죠? 3분의 2.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사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 그 다음 6번 사원권 해가지고 사원이 가지는 권리를 사원권이라고 하는데 동그랑이 1번 해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권리를 공익권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를 우리가 자의권이라고 한다 정도고 이것도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맨 밑에 56조입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비영리법인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법인은 사원권을 양도할 수 있죠. 왜요? 주식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됩니까? 상속도 되죠. 근데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가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전 옆에다가 임의 규정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법인의 주소에서 36조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뭐가 되죠? 법인의 주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정관의 변경입니다. 일단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 나와 있죠. 사원총회 사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죠. 뭐 제한은 있지만 일단 가능한데 문제는 재단법인이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사원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은 뭐 할 수 없죠?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단법인의 정관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지만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도 변경하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관으로 변경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죠. 만약에 재단법인 정관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을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단법인이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관의 규제사항 중에서 명칭과 목적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뭐죠? 정관 규제사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사가게 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뭐하게 돼요? 변경이 되게 되니까 결국은 정관을 변경하게 되니까 결국은 명칭 변경할 수 있을 거예요.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재단법인도 뭐가 필요한 거죠? 이사는 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적을 변경하는 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만약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한다면 그 정관 변경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일단 핵심적인 것은 뭐죠? 요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단법인은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정관 변경이 가능하고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지만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명칭 또는 사무소재지 변경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정관을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1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해가지고 42조 1항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을 하고 2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으면 뭐죠? 무효다라는 말이 나와있죠. 넘겨보시면 한계가 있다. 당연한 거거든요. 일단 1번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뭐죠? 무효다. 2번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만약에 비영리사단법인을 영리사단법인을 변경하는 것은 본질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정관에 정관을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금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총사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 금지 규정도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서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지만 세 가지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측에 보시면 2번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허가는 허가가 아니라 뭐죠? 인가다. 따라서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무관청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판례로서 어떻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판례 밑에
기본재산의 처분표니까 정관의 변경이 나오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관의 기재사항에서 자산에 관한 사항도 정관의 규정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취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뭐하게 돼요? 초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에 관한 사항이 결국 뭐죠? 정관의 기재사항이니까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결국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가 없다면 그러한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가끔 시험이 나올 때 요걸 자꾸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당연히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 같지만 취득은 왠지 그냥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기본재산을 팔아먹는 것도 정관 변경을 초래하고 기본재산을 뭐하는 것도요? 취득하는 것도 뭐죠?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에게 물품을 납부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면 그 비영리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라고 경매라도 강제처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비영리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은 기본재산을 뭐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것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허가가 없다면 뭐 할 수 없어요? 강제처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돈을 떼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재 보시면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 변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취득 처분을 합치는 거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도 취득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맨 밑에 나와 있는 2번은 뭐냐면 기본재산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비영리 법인이 그 비영리 법인의 뭐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파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허가가 필요하겠지만 비영리 법인이 뭐 쓰레기통을 구입하고 뭐죠? 자전거를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 없죠? 허가가 필요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신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소멸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법인 소멸을 읽어볼게요. 법인은 그 청산이 종료된 때 권리 능력을 뭐합니까? 상실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취득합니까?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취득한 권리 능력이 소멸될 때는 언제냐면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종결했을 때 권리 능력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해산 등기라면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X. 청산 종결 등기라면 권리 능력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럼 뭐죠? X죠. 그래서 취득을 할 때는 형식적으로 뭘 해야지만요?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권리 능력이 취득되는데 가지고 있던 권리 능력이 소멸될 때는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뭐 했을 때요?
끝냈을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해산 등기라면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X. 청산 종결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X.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끝냈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법인의 해산해가지고 1. 사단 재단법인의 공통되는 해산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1, 2, 3, 4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사단법인에만 특이한 해산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이 여기네요. 존속하기 위해선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따라서 사단법인이 사원이 한 명도 없어야 뭐가 되는 거죠? 해산 사유가 되는 거고요. 또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결의로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산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는 뭐죠? 사단법인의 특이한 해산 사유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법인의 청산이 나와 있죠. 일단 의가 나와 있는데 해산 거리를 하게 되면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뭐죠? 청산이라고 하고 법인은 우리가 뭐죠? 청산법인이라고 하는데 2번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입니다. 청산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만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판례는 청산의 목적 범위에 벗어나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청산법인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만 어느 범위 내에서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므로 목적을 벗어나서 한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3번 청산법인의 기간에 가지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청산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의 대표기간은 뭐죠? 이사고 청산법인의 대표기간은 뭐가 돼요? 청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를 대내적으로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뭐하게 돼요? 대표하게 되고요. 박스 밑에 2번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해가지고 1번 법적 청산인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산 결의를 해서 청산법인이 되면 이사가 뭐로 바뀌는 거죠? 청산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사만 명함을 뭐로 바꿔서 파면 되죠? 청산인으로 바꿔서 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은 한번 상식적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청산인의 직무 권한 해가지고 1. 해산 등기라고 해산 신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산 결의를 하게 되면 청산인은 그 사실을 등기를 하게 되고요. 또 주무관청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 우측에 2번 현전 사무를 뭐죠?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87조 보시면 받을 돈이 있으면 받고 갚을 돈이 있으면 갚고 현전 사무를 뭐요? 종료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측에 4번에서 채무의 변제에서 1번 채권 신고의 공고와 채고에서 88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공고 후 2월 이상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으로 뭘 해야 됩니까? 채고하여야 합니다. 이왕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뭐 해야 돼요? 표시되어야 하고요.
사망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놈이 없고 89조입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뭐 하지 못해요? 제외하지 못한다. 까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권을 신고할 곳을 뭘 해줘야 돼요?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공고.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줘야 됩니다. 채권을 신고해 줄 곳을 뭐예요? 공고라고. 그 사실을 뭐예요? 최고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뭐 2월 내에 3회 이상, 뭐 2월 이상 이런 기간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간 가지고 바꾸진 않습니다. 그죠? 채권을 신고할 것을 뭐예요? 공고하고, 채권을 신고할 것을 뭐예요? 최고해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뭐죠? 89조죠. 자, 공고라고 말면 안 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최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뭐 해주지 않아요? 신고해주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말 이런 거죠. 일단 청산인은 채권을 신고해 줄 곳을 뭐 합니까? 공고합니다. 보통 이제 신문에다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채권자에게 뭐죠? 얼마가 받을 돈이 있는지 신고해 줄 곳을 뭐예요? 최고를 하고요.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뭐 할 수는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변제해가지고 1. 채권 신고 기간 내 변제가 금지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요 공고로 최고로 채권 신고 기간이 설정됐단 말이죠. 그러면 요 신고 기간 동안 다 뭐 해야 돼요? 채권을 뭐예요? 취합해야 되고, 친하다는 이유로 미리 뭐 할 수는 없어요? 변제할 수는 없으니까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변제할 수는 없다. 변제가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인데, 자, 이런 식으로 채권에게 뭐죠? 확정이 되면 뭘 해줘야 되냐면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첫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법인 지금 모든 업무를 종료하고 뭐 하려고 해요? 청산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채권을 신고받고 보니까 바쁠 때가 아직 5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갚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종교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변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청산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 이유가 있겠죠. 뭐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못 봐가지고 채권을 뭐죠? 신고하지 못했거나, 최고를 했는데 그 최고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신고하지 못해서 청산에서 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제외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전혀 돈을 받지 못하느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에 변제해가지고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기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산에서 제외된 사람은 최종적으로 남은 자녀 재산으로부터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변제를 받는 것이 뭐죠? 가능한 거죠. 원래는 이렇게 돈을 갚고요. 남는 돈이 있으면 좀 이따 하겠지만 기소권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게 되거든요.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부터만 뭐할수 있어요? 변제받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도 나와요.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전혀 변제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뭐죠? X다.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뭐 받는 것은 가능해요? 변제 받는 것은 가능하다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청산인은 채권을 신고해 줄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아는 채권자에게 먼저 최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요 채권 신고 기간 동안에는 청산인은 뭐 할 수 없어요? 변제할 수가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런 채권 신고 기간을 통해서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면 뭐 하게 돼요? 변제를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뭐할수 있어요? 변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전혀 존을 못 받느냐?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으로부터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녀 재산의 인도죠. 자, 자녀 재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누가 그 재산을 가져가게 되냐면 정관으로 기재된 자가 자녀 재산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 정관으로 기재된 자가 없거나 아니면 1순위 2순위 하지 말고 그죠? 또 아니면 그래도 자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처분하게 됩니다. 자,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서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남으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국고로 뭐 하게 되냐면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해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정관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냅두게 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으로 허가를 얻어서 팔아먹어도 재산이 남죠. 뭐가 남아요? 돈이 남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건물을 팔고 땅을 팔고 그러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 토지가 뭐로 바뀔 뿐이에요? 돈으로 바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누가 가져갑니까? 국고로 귀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물론 뭐 이런 식의 질문은 X입니다. 재단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설립자가 그 재산을 최종적으로 갖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X. 설립자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는 사단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자녀 재산은 사원이 분배받게 된다. 이것도 뭐죠? X. 사원이 뭐죠? 분배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갑니까? 국고로 귀속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법인이 폐교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학교 법인은 뭐 하질 않아요? 해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법인을 해산해봤자 그 재산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국고로 넘어가니까 설립자 입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6번 파산 신청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청산인이 해산 사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보다 빚이 많아요. 빚이 많으면 채무가 많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하고 이를 먼저 공고하게 되는데 주의할 점 뭐냐면 93조 1항과 2항입니다. 읽어볼게요. 1항. 청산 중 법인의 재산임 그 채무를 완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양 청산인은 파상관제인에게 그 사물을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뭐죠? 종료하는데 여기서 그 사물은 뭘 말하냐면 파산 사물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인은 파산관제인에게 무슨 사물을 인계하는 거죠? 파산 사물을 인계하고요.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임무를 뭐예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산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누가 계속 집행하게 되는 거죠? 청산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청산법인이 만약에 파산법인이 되면 이때는 대표자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파산 사무에 대해서는 누가 법인을 대표하게 되냐면 파산 관제인이 법인을 뭐죠? 대표하게 되고요. 파산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누가 법인을 대표하게 되냐면 청산인이 계속 법인을 뭐죠?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가 있으면 청산인은 모든 임무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 뭐죠? X다.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누가 법인을 대표합니까? 파산 관제인이 법인을 대표하고요. 나머지 사무는 여전히 누가요? 청산인이 그 사무를 집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래. 그래서 이것도 입법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산 법인이 되면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파산 관제인 청산인 두 사람이 되니까 둘 간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또 이 파산하게 되면 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뭐죠? 극명하게 충돌되기 때문에 아주 분쟁도 많고 막 용역동원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현행법상은 파산사무만 파산관제니 파산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누가요? 청산인이 계속 그 임무를 집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 94조입니다. 청산이 종결한 때는 청산인은 3주간 내 일을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뭐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법인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언제죠? 청산사무가 뭐죠? 종결된 때니까 만약에 청산 종결 등기라면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그러면 뭐죠? X다. 청산 종결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뭐가 됐을 때요? 종결됐을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인에 뭐가 나오죠? 등기사항이 나오죠. 1번 설립 등기에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비법 보시면 자산의 총액이 나오죠. 정관의 기재사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산에 관한 사항은 일단 뭐죠? 정관의 기재라고 총액은 금액은 어디다 합니까? 등기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행이 나오죠. 이사의 성명과 주소 아까도 했죠. 이사의 임면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성명과 주소는 뭐죠? 등기사항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인의 감독과 벌칙이 나는데 벌칙은 가입해요?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 감독은 기억해 주시는데 사무는 누가 감독하냐면 주무관청이 감독하고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누가 감독하죠? 법원이 감독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인 뭐죠? 권리등력 없는 사단이다. 그래서 2번 성립요건에서 복잡이 나와있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규약이 있어야 돼요. 정관이. 다시 말하면 정관이 있어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오른쪽에 보시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얘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외우지 마시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교회와 뭐죠? 종중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나 종중, 종중은 뭘 말합니까? 종신을 말합니다. 교회나 종중처럼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아니면 권리 등록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넘겨보시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가 나와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첫째 뭐가 없냐면 말 그대로 권리 능력이 없다. 다만 무엇은 인정이 되냐면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교회 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둔산동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둔산동 교회가 건물을 뭐 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교회 거냐? 아니다. 왜냐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원들의 뭐가 되냐면 공동 소유고요. 사원들의 공동 소유고 그 형태는 총유라는 것이 일단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둔산동 교회 자체는 뭘 가질 수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건물은 교회 거가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되는데 그 형태는 뭐란 얘기죠? 총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다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돼요. 따라서 등기 당사자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이 건물을 등기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냐면 둔산동 교회 이름으로 뭐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등기부 등본 때 봤더니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둔산동 교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는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이 재산은 교회 거가 아니라 신도들의 뭐죠? 공동 소유고 그 형태가 뭐란 얘기죠? 총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둔산동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둔산동 교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교회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도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둔산동 교회 이름으로 뭐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송에 대해서 뭐가 인정됩니까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까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과 뭐가 인정됩니까?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4.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속 기속 관계에서 뭐죠? 총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정리해 보죠.
자,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뭐가 없어요? 지분이.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뭐죠? 권리를 가지고요. 관두면 뭐죠? 땡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탈퇴하면서 그동안 낸 헌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교회가 해산됐을 때 재산 분할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은 총유물에 관한 사항이죠.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든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 민법은 관리, 처분 변경에 대해서만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보존행위까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서 결론은 모든 사항은 다 누구것을 상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보존행위도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 양건의 2번에서 사원의 권리의 의무. 교회 다니면 권리가 생기고 관두면 뭐죠? 땡이고 관두면서 지분권이나 분할 충유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점유 취득 방법이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이거 다 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회나 종중처럼 조직과 체계 등은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뭐죠? 법인 아닌 사단. 다른 말로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 종중 재산은 누구냐면 사원들의 뭐가 돼요? 공동 소유가 되는데 그 형태가 뭐가 되죠? 총유고.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다는 점. 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특히 보존행위도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권리 능력은 없지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는 법인 아닌 사단 자체 이름으로 등기하게 되고요. 소송에 대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 원고, 피고가 된다는 의미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나오는데, 일단 유치원이 문제가 됩니다. 유치원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단 법인으로서 실체는 갖췄지만, 조직과 체계는 갖췄지만, 뭘안 하고 있어요?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되겠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사단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는 갖췄지만 뭘안 하고 있어요?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뭐냐면 재단 법인으로서 실체는 갖췄지만 재단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요새 유치원이 말 많죠, 그죠? 유치원이 말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유치원이 일반적으로 설립 등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유치원이 설립 등기를 하면 뭐가 돼요? 비영리 재단이 되잖아요. 비영리 뭐가 돼요? 재단 법인이 되니까 유치원 원장의 재산권이 상실돼요. 그죠? 유치원이 해산되면 정관으로 기재된 자가. 그죠? 없으면 마지막에 뭐가 돼요? 국고로 귀속이 되니까 유치원 원장 입장에서는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설립 등기는 순간 재산이 뭐죠? 날라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설립등기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법인으로 오라는 얘기고, 유치원 원장들은 내 재산권 침해된다고 해서 어떻게 못하겠다고 하고 막 이래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뭐죠?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유치원이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다, 이런 판결이 하나 나와 있고요. 내용은 뭐예요? 권리 능력은 없고요, 당사자 능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무엇도요? 소송의 당사자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으면 요 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재산은 누구 거냐? 이게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재단 자체가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유치원 건물은 유치원 거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 권리 능,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는 누구예요? 사원의 뭐가 돼요? 공동 소유인데, 이건 또 뭐가 없어요? 사원이 없죠. 사원이 없으니까 누구 거인지가 대단히 뭐죠?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해가지고 당사자 능력이 나오는데, 맞은 분이 이런 나와요. 아, 2번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1번 부동산의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한다는 부동산 등기법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능력 없는 재단에 뭐가 돼요? 단독 소유에 속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판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사원도 없으니까 권리 능력 없는 재단, 유치원의 재산이 누구 것인지가 대단히 뭐죠? 애매하다. 근데 법에도 규정이 없고 무엇도 없어요? 판례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냥 학설이 뭐죠? 재단의 뭐죠? 단독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라고만 되어 있자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례도 아니고 법의 규정도 아니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이거는 입법적으로 뭘 해야 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게 유치원 원장권지 아니면 재단 자체 것인지가 뭐죠?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저도 모르겠답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재단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뭐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경우를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이 뭐죠? 유치원이다. 이런 유치원과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재단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된다. 다만 권리 능력도 인정되지 않고 사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것인지가 대단히 뭐죠? 애매한데, 학설은 재단의 뭐죠? 단독 소유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정도고, 니은번, 2번 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다 뭐죠? 학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권리의 객체로 가게 됩니다.